자, 쇼호스트 백문백답 그것이 알고 싶다. 42번째 질문 나갑니다. 쇼호스트 출신 아닌 분이 운영하는 학원을 선택하고 쇼호스트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글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저도 애매한데, 저는 이제 쇼호스트 출신 원장이잖아요. 근데 쇼호스트를 안 해보신 학원의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 비방이 되죠. 그래서 그건 좀 저도 좀 곤란한데 그럴 그래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병원장이 의사가 아닐 수도 있나요? 병원장이 의사가 아닐 수가 있나요? 아, 그건 안 되겠네. 그럼 비유가 안 되겠네. 태권도장이 그러면 태권도 선수가 아닐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고. 태권도 그럼 그거 다 어떻게 비유를 그러네. 이거 어떻게 비유를 고민하실만 들어야 될까? 했네요. 아, 좀 그러네.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네. 근데 뭐 법적으로는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좀더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쇼호스트를 안 해봤지만 오히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쇼호스트를 해봤으니까 제 시각으로만 보는 거죠. 제 스타일로만. 일단 김효석 아카데미는 나를 따라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만든 이론이고. 근데 쇼호스트 출신이 아닌 원장님은 이제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좀더 넓은 의미에서 많은 이제 쇼호스트 분들을 모시고서 좀 다양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지 않을까 혹시 싶어요. 비유를 한다면 그 옷가게 사장님이 매출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옷가게 사장님이 패션 학과를 안 나왔다. 요거랑 비유가 좀 그거 될까요? 좀 다르죠. 네. 그옷 파는 거고 여기는 아, 교육이잖아. 그쵸. 아, 죄송합니다. 그건 좀 그건 좀 다른 다르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또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뭐 좋은 또 결과도 내고 계시니까 쇼호스트 출신 아닌 분들도 뭐 저는 뭐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42번째 질문. 쇼호스트 출신이 아닌 분이 운영하는 학원을 선택하고 쇼호스트에 합격한 학생들은 그 학원의 노하우다. 오케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